오늘은 자동 발사 주사기 공기 대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1번 나무판 모서리 구멍에 전선을 넣어줍니다. 두 번째로 건전지 기육에 모터 스위치를 영상처럼 전선을 연결해줍니다. 세 번째로 짧은 나사로 영상처럼 스위치를 나무판에 드라이버로 고정시켜줍니다. 네 번째로 모터를 구멍으로 영상처럼 넣어줍니다. 2번 나무판을 끼워줍니다. 긴 나사로 2번 나무판을 고정합니다. 다섯 번째로 모터의 앞쪽에 3번 나무판을 끼워줍니다. 긴 나사로 고정하여 줍니다. 모터 앞쪽에 비닐관을 끼워줍니다. 여섯 번째로 비닐관 앞쪽에 4번 나무판을 끼워줍니다. 짧은 나사로 고정합니다. 일곱 번째로 주사기의 피스톤을 뺀 뒤 영상처럼 4번 나무판의 구멍에 넣어줍니다. 모터에 비닐관을 끼워줍니다. 여덟 번째로 바닥면에 건전지 끼우개를 영상처럼 긴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. 아홉 번째로 5번 나무판을 영상처럼 짧은 나사로 드라이버로 고정하여 줍니다. 열 번째로 6번 나무판을 영상처럼 긴 나사로 드라이버로 고정하여 줍니다. 열한 번째로 6번 나무판 구멍에 긴 철사와 고무링을 끼워줍니다. 바퀴를 끼워줍니다. 12번째로 케이블 타이로 전선을 정리하면 자동 발사 주사기 공기 대포가 완성됩니다. 자동 발사 주사기 공기 대포가 완성되었습니다. 주사기에 스트리폰 굴을 끼워줍니다. 스위치를 눌러봅니다.